그다음에 유금으로 넘어갈게요. 유금. 유금은 이제 청간에는 이 청간에는 자꾸 이렇게 자꾸 저기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양사음이니까 위에는 바람이죠. 풍지관. 위에는 풍지관 괴 그래서 풍지관. 그래서 위는 바람이고 아래는 땅. 그래서 괴 이름은 관. 볼관자를 쓰는데요. 풍지관 괴를 쓰는데 관은 이제 살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관망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살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살펴야 한다라는 건데, 일단 유금은 일단 변화가 이제 강력하게 일어나는 부분이죠. 좀 어수선한 바람의 개념, 어수선한 어떤 그런, 일단 왜냐하면 유금부터 이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죠. 이제 속살의 기운이 본격화되는 형태, 본격적으로 뭔가 겨울을 준비하는 형태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천간신금하고 지지유금을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고초살이라고 그래요. 고초살. 이제 설이 맞았다라고 해서 천간신금하고 지지유금은 이제 고초살을 얘기하는데 당사주에서 유금 자체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인성 그러죠. 인성. 칼인자를 써. 예리한 칼을 의미하죠. 그래서 매섭고 날카롭고 긴장감이라든지 위험성이 높은 기운을 말하자면 이제 천간신금과 유금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팔자에 유금 하나만 있어도 부자가 될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부자라는 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유금은 큰 부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부자 정도의 얘기를 하죠. 큰 부자는 이제 스케일이 커야 되는데, 유금은 좀스럽죠? 좀스럽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실리적인 것과 손해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절대 안 하죠. 일종의 사업이라는 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크면 클수록,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또 대박성이 강하죠. 그런데 유금은 리스크 있는 걸안 해요. 손해볼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조금만 손해봐도 긴장하죠. 그래서, 주식에서도 큰 재물보다는 조금 적당한 수익의 개념이 있지. 대박의 개념은 약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유금의 성분이 뭡니까? 그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분별하는 거. 금의 성분이 그렇잖아요. 분리, 분석, 통계, 그야말로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발달되어 있죠. 또 시비 분별을 잘하죠.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 유금이 많은 사람도 알고 있는데, 유금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고 이제 유금 자체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아까 신금은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열매라면, 유금은 나무에 떨어져 분리된 상태예요. 그래서 독립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그래서 그와 연관성을 띠는 직업이 주로 뭡니까? 제가 평론한다든지 그렇죠. 비평, 평론.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회계나 뭐 세무적인 회계 이런 쪽이기도 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쓰는 부분들은 이제 교육이라든지 목을 쓰는 게 교육인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쓸수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유금 자체는 독성 있는 약으로도 의미를 해요. 독성이 있는 약. 의약이라고 얘기해요.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쓴다면 이제 의학적인 개념으로 쓰는 거고. 디자인 쪽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돈이 좀 많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돈을 댈수 있는 쪽. 그래서 이제 주로 뭐좀막 애들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걸 쪽을 주로 하겠죠. 돈안 되는 그냥 순수 미술은 안 하겠죠. 그게 이제 유금의 형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금 자체가 이제 닭이니까. 유금 팔자 사주에 있으면 무조건 닭, 치킨집에라. 또 그걸 술주자 개념으로 해서 또, 술장사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과연 맞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술주자니까, 술주자 용안이 있으니까 술장사 해라. 유금이 있으니까 무조건 닭 튀기는 일 하면 돈 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